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이게 뭘처럼 보이실까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요 제가 좀 흥분됐어요. 이게 과일이에요? 와, 이게 무엇인지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과도 아니고 이게 대추도 아니고 이게 뭐죠? 제가 여기 뭔가요? 이거 보세요. 한 개가 이렇게 커요. 네.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저 먹어볼래요, 일단. 다 필요 없네. 일단 사장님 먹어볼래요. 얼굴에 비대면 사장님 얼굴하고 똑같아요. 자, 먹어볼게요, 제가. 어떤 맛인지. 오, 소리 봐. 이거 사과인가요? 오, 이게 사과 대추에 뭐예요? 이게 사과 맛이 나요. 사과 맛이. 먹고 싶다. 먹고 싶죠? 자, 근데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있죠? 그렇죠. 지역 살리기 운동. 네. 저희는 지역 살려야 됩니다. 네. 지금 이분이 체험 농장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기다가 물놀이장도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노실 수 있고, 도시에서 시골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시골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펜션도 없고, 세컨하우스도 없고. 그러면은, 이곳에 와서 저쪽에 체험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준비하는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추를 이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이 대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고요. 밖에 지금 마도 달려 있고요. 작두콩도 있고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밭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오면 농산물을 다. 그래서 내년부터 체험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지금 네. 하나하나 손수다. 또 여기 오시면 또그 저기 표고버섯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표고버섯도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체험할 수 있게끔 네네.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도 해놓고 탁구도 칠수 있게끔 해놓더라고요. 오. 대단한 아까 곳이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물놀이장도 뭐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네, 사장님. 먹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하나 찍어줘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아,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가 와, 완전히 이게 쓰러질라 지금, 그래요. 네네네. 이게 한 동만 저희가 찍은 거지, 여러 동이 있어요. 아, 예. 지금 또 이게 아까 사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그 1kg에, 네. 얼마라 그랬지? 15,000원이라 그랬나요? 사장님! 사장님, 1kg에 15,000원이요. 예, 1kg에 15,0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제가 모시려고 그랬더니, 아, 이런 저기에 또, 안 촬영하시려고 그러네. 이제, 아마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촬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죠? 제가 앞으로 이런 체험 농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알려져야 되는데, 안 알려지면 이 농민들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도심과 시골과 이렇게 연계해서 잘 살게끔, 빨리 직거래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여유 장소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거기를 또 가볼까요? 그 장소로? 네, 요렇게 대추가 좀 필요하시거나, 요렇게 대추가 또 몸에도 좋잖아요?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를 아직 안 알려주시겠는데, 저희 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기로 요거를 드릴게요, 여기로. 1kg에 15,000원에 사실 수, 아주 싱싱한 대추를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고객님들 건강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먹거리를 또 연결시켜주는, 드리는 산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